이제 여자부가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대략 적어 봤을 때는 남자 경기는 1조에서 3명, 2조에서 2명, 3, 4, 5조에서 각각 2명씩 동시에 진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어서 여자 400m 첫 번째 조 선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레인 이기쁜, 3레인 김서윤, 4레인 최하영, 5레인 이재영, 6레인 노진현, 7레인 이현우, 8레인 이주현 선수입니다. 역시 여자부 경기는 4개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 1위 선수, 즉 각조에서 1위 선수는 자동으로 결승전에 진출을 하게 되겠고요. 나머지 4장의 티켓은 2, 3, 4위권 선수 중에서 가장 들어오기 좋은 선수가 결승전 무대에 오르게 되겠죠. 사실 진짜 선수들에게도 힘들다고 명성이 제자한 400m인데 여자 선수들, 여자 400m 선수들은 그야말로 엄청난 또 스포츠 정신과 그러한 기량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1조 경기에서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선수들은 창원 시청의 김서윤 선수가 가장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김서윤 선수가 지난해 55초 1위라는 뛰어난 기록을 보여주면서 전국체전 1위를 했던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김서윤 선수 그리고 전북개발공사의 노지현 선수도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예. 작년의 기록으로 놓고 본다면 4개조 모든 선수들 중에 김서윤 선수의 기록이 가장 좋은 선수인데 그렇죠. 이렇게 1조 경기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김서윤 선수 여태까지 저희가 칭찬을 했는데 결국 출발하자마자 경기를 포기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노지현, 하재영, 최하영 선수의 3파전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가장 김서윤 선수가 유력하게 1위를 주목받았던 상황에서 이제 어떤 선수가 1위를 걱정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청양군청의 이현우 선수도 이제까지 페이스가 좋거든요. 예. 자, 이현우 선수가 이 페이스를 끝까지 잘 유지할 수 있을지 뒤쪽에 달려오고 있는 하재영, 노지현 그리고 최하영 선수가 따라붙어 있을지. 네. 이현우 선수도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경기를 포기했고요. 자, 노지현 그리고 하재영의 2파전인데 하재영이 조금 앞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하재영이 1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습니다. 끝까지 속도를 살리면서 하재영이 1위로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하재영이 1위, 노지현이 2위를 차지하면서 기록이 어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에서는 기권이 시작부터 또 300m 구간까지 계속해서 나왔었고요. 3명의 선수들만이 완주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재영 선수가 59초 77이 나왔네요. 예. 노지현 선수는 60초 30. 이기평 선수는 62초 5의 기록. 이렇게 3명의 선수들이 남은 4조까지의 경기를 기다리겠고요. 하재영 선수는 걱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출전 선수 중에서 김서윤 선수의 기록이 가장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결승전 무대에 직행을 하고 금메달을 차지하지 않을까 했는데 부상이었던가요? 출발과 동시에 경기를 포기했고 사실 4코너를 빠져나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이현우 선수가 상당히 앞서 달렸는데 예. 결국 300m 지점에서 경기를 포기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결국 1위는 하재영 선수가 차지하면서 59초 17이라는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여자 예선 2조 2번 이하림, 3번 이하영, 4번 민지현, 5번 조윤서, 6번 장세빈, 7번 임한혜, 8번 권하영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시 3, 4, 5, 6레인에 배정된 이하영, 민지현, 조윤서, 장세빈 선수가 꾸준히 좋은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 선수가 되겠고요. 자, 그 중에서도 장세빈 선수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장세빈 선수가 무난히 예선전을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예. 장세빈 선수의 최근 기세가 가장 좋은 상황에서 나머지 선수들의 활약도 기대를 하겠고요. 자, 이하영 선수가 최근 가장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선수네요. 제가 이하영 선수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는데
이하영 선수가 55초 33이라는 아주 좋은 기록을 수립하면서 지난해 멋진 활약을 펼쳤었거든요. 작년 전국체전에서 이하영 선수의 활약이 눈부셨는데 올해 역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시즌 랭킹 1위가 앞서 1조에서 경기를 포기했었던 김서현 선수고요. 네. 지난 시즌 랭킹 2위 선수가 바로 광양시청의 이하영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하영 선수가 2015년에 본인 최고 기록을 달성했었는데 작년에 근접한 기록을 보여주면서 올해는 오래된 기록을 깰 수 있을지도 보겠고요. 2조가 출발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하영 선수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레이스를 펼치길 바라겠고요. 예. 자, 지난 여수에서도 멋진 활약을 펼쳤었기 때문에 오늘은 여수에서보다 더 좋은 기록이 작성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만일 선수가 빠르게 치고 가는 상황에서 또 인코스 쪽에 있는 선수들도 치열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이하영 선수가 가장 빠른 속도로 달려주고 있고요. 예. 이 속도라면 4코너를 이하영 선수가 가장 먼저 빠져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150m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직선 주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역시 이하영 선수가 가장 먼저 4코너를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번 레인의 이하영 역시 마른 격차를 보여주면서 이제는 꽤나 여유가 생긴 듯한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하영 선수는 무난히 결승전 무대에 직행을 하게 되겠고요. 자, 이삼희 선수는 과연 어떤 기록을 작성했을지. 예. 이하영 선수가 예선전임에도 불구하고 57초 3분이라는 아주 좋은 기록이 나왔거든요. 네. 역시 최강자답게 여유있게 1위를 마크하면서 결승전 무대에 올랐고요. 예. 장세빈 선수와 이만우 선수도 아주 좋은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둘이 동시에 역시라는 이야기를 외칠 정도로 이하영 선수 역시는 역시였고요. 장세빈, 이만우, 조윤석까지 또 민지현도 있고요. 58초에서 59초의 기록. 2조에서 많은 선수들이 결승으로 함께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하영 선수는 당연히 결승전에 직행을 하게 되겠고요. 이만을 장세빈, 조윤서 선수도 충분히 결승전 무대에 오를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완주를 했던 나머지 선수들의 기록이 1조 선수들보다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1조 선수들은 끝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1조에서 1위를 차지했던 하재영 선수보다도 2조에서 2, 3, 4위를 차지했던 선수들의 기록이 더 좋기 때문에 이 선수들은 무난히 결승전 무대에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3조의 선수들. 총 4개 조 중 절반의 조가 지나간 상황이고요. 2조의 기록이 정말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3조 선수들 지켜보겠습니다. 2번 이재인, 3번 김지은, 4번 여은희, 5번 김영화, 6번 김지혜, 7번 김태현, 8번 김주하 선수가 대기합니다. 자, 3조에서는 김지은 선수의 모습이 가장 돋보이죠. 예. 김지은 선수는 이 종목 계속해서 상위 랭킹을 유지할 수 있는 선수이고요. 자, 김지은 선수가 과연 오늘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은 선수가 작년 이곳 나주에서 열렸던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했고요. 400m와 400m 호대를 두종목 모두에서 극점을 보이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지은 선수가 지난 시즌 56초 05라는 좋은 기록을 작성한 바가 있는데요. 자, 올 시즌에서는 약간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여수대회 그리고 KBS 대회에서 보여줬거든요. 예. 자, 김준 선수도 얼마든지 금메달을 차지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머지 선수들 역시 좋은 기록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400m 여자 예선 3조입니다. 힘차게 출발한 선수들 역시 400m에서의 초반 확실하게 우세를 알아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네, 역시 김지훈 선수가 여유있게 앞으로 치고 나오고 있으면서 200m가 지나기 직전인데요. 예. 확연히 김지훈 선수가 앞서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코스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앞서 나간다고 해서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코스에 따라서 또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역시 김지훈 선수가 여유있게 4코너를 가장 먼저 빠져나오고 있는데
아, 결국 경기를 포기했네요. 예. 400m를 돌면서 많은 선수들이 포기하고 있고요. 8번에서 달리고 있는 김주하 선수가 현재까지 가장 빠릅니다. 그렇습니다. 김주하 선수 그리고 김태현 선수가 1, 2를 차지한 상황인데 예. 김태현 선수가 먼저 들어왔네요. 그렇습니다. 자, 김태현 선수가 살짝 앞서 들어왔고 김주하 선수가 결국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김태현 선수도 57초 9일 굉장히 좋은 기록인데요. 김지혜 선수가 1위였군요. 김지혜 선수는 예, 6번 레인의 김지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7, 8레인으로 봤는데 7, 8레인이 아니었군요. 6번 레인 김지혜 57초 9, 8번 김주아 58초 1, 1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김지혜 선수는 결승을 확정지었고요. 김주아 선수는 다른 조와 비교를 해봐야겠습니다. 3조 예선까지 종료되면서 마지막 4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지혜 선수는 57초 90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1위 선수로서 결승전 무대에 오르게 되겠고요. 네. 자, 김주아 선수도 58초 11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록이에요. 그렇습니다. 결승전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마지막 4조에서는 6명의 선수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3번부터 8번 레인까지를 배정받았습니다. 허성민, 양예빈, 유수민, 박성면, 전유림, 김혜영 선수까지 출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3조에 참가하고 있는 선수 중에서는 허성민, 양예빈, 유수민, 박성면 모두 다 좋은 기록을 지니고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예. 자, 특히 안동시청의 양예빈 선수는 많은 육상 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수죠. 그렇죠. 사실 지난 여수대회에서는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약간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는데 자, 오늘은 양예빈 선수가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전유림 선수도 올해 본인의 퍼스널 베스트를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치고 나가는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변도 노려볼 수 있겠고 4조의 선수들 역시 기록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만큼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또한 6레인에서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박성면 선수도 지난 시즌 56초 84까지 기록을 했거든요. 자, 박성면 선수 그리고 전유림 선수 자, 두 선수가 치열한 1위 다툼을 벌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양예빈 선수도 오늘은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앞서서 58초대의 기록을 세웠던 2위, 3위 선수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기록을 세워준다면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선수들 출발하겠습니다. 400m 여자 예선 마지막 주입니다. 네, 자 과연 전유림, 박성면 그리고 유수민 선수도 48초대의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선전 1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자 박성면, 전유림, 유수민. 자 양예빈 선수도 현재까지는 페이스가 좋긴 한데 자 과연 이 속도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선수들 간의 큰 격차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거의 비슷한 속도로 달려오고 있는 가운데 과연 어떤 선수가 사쿠르를 가장 먼저 빠져나올지. 예. 자, 현재는 박성면 선수가 가장 먼저 빠져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군요. 자, 6번 레인에 박성면이 치고 나갈 수 있을지요. 전유림도 빠릅니다. 네, 박성면, 전유림. 박성면, 전유림. 전유림이 결국 예, 역전. 역전을 했고요. 전유림 자, 선수가 전유림. 힘을 약간 아끼면서 1위로 네, 그리고 유수민 선수가 차례로 들어왔네요. 그렇습니다. 전유림 선수가 결국 막판 역전에 성공을 하면서 1위를 확정지은 것으로 보이고요. 박성면 선수의 기록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박성면 선수가 네. 이렇게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유림 선수가 1위로 확정을 지었고요. 박성면 58초 9였군요. 이어서 유수민 선수는 98초 18의 기록. 네, 자 전유림 선수는 당연히 1위를 했기 때문에 결승전 무대에 오르게 되겠지만 박성민 선수가 58초 95가 나왔다면 예. 예선전에 과연 오를 수 있을지 기록을 한번 끝까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